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네, 오늘 주말이 벌써 됐고요. 제가 구독자님들과 약속했던 공동 구매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처음 계획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정말 라이브 커머스 연습을 해보려고 했어요. 대화하면서 제가 주문도 받고 궁금하신 거 대답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은 자신이 없고 이번에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러쉬 헤나를 사고 싶다고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 러쉬는 있지만 헤나가 의약품으로 구분이 돼서 한국 러쉬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제가 공동 구매해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런이라는 요 칼라는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지금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한번 했을 때 되게 갈색, 예, 여기 바탕 색깔처럼 갈색, 밤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저 나이 또래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아요. 이 색상은 검정 머리에 어울린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요 표지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신랑 했던 색이에요. 이게 검정색으로 사실 되지 않고요. 약간 갈색인데 검정색 가까운 회색, 짙은 회색과 검정색 사이, 갈색 사이 표현력이 없어서 표현하기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더 자연스러워요. 약간 여성분들 갈색 머리 원하시는, 저는 너무 짙은 검정이라 갈색 머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좀더 자연스러운 갈색과 자연스러운 검정색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른 두 가지는 제가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러쉬 헤나 하시면서 암나 팩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이 공동구매 신청하세요. 제가 구매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사실 창가 쪽에서 찍다가 너무 햇빛 때문에 머리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 머리 색상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좀 어두운 데서 찍어야 될것 같아서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 주문하세요. 제 영상에 보시면 저희 아들이 정말 두번 사용하고 너무너무 좋아진 여드름 치료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구매를 하러 갔는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살수 있는 제품이라 그래서 제가 홍보 영상을 찍었었어요. 정말 저희 아들 이마와 코에 여드름을 두번 바르고 확 잡아줘서 너무나 좋아서 제가 한국 조카한테도 보내주고요. 몇몇 저희 구독자님들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줬던 제품이에요.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써본 후에 이거 쓸까요? 막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요거는 같이 쓰셔야 효과가 있는 거래요. 저희 아들 말에 의하면. 네, 제가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요거는 세안제예요. 세안제라 여드름 많이 나는 부분 저녁에 꼭 이걸로 열심히 발라서 세안을 해주시는 거고요. 요거는 연고예요. 연고. 여드름 나는 부위에 발라주는 연고. 절대 이걸 바르고 나가서 햇빛을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밤에 바르는 게 좋겠죠. 또는 집 안에 있을 때는 바르면 좋고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요게 규격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제품이 거의 두달 반, 세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안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을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번 공동 구매에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영상 아들과 함께 찍은 영상 보시고, 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 효과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처럼 이마나 코에 자주 나는 여드름 있으신 네, 자녀분들을 위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건데, 제가 영상을 올리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 올렸어요. 사실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런 거 없이 그냥 요거 있는 것만 사시면 되고요. 제가 아마존 링크 걸어드릴게요. 아마존에서 파는 거는 이렇게 붓이 달려 있어서 더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약국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된 것과 붓이 달려, 요거 똑같은데 요거 열면 붓이 달려서 바르기 편하거든요.
발바닥 굳은 살 또는 티눈 또는 발뒤꿈치 굳은 살 있으신 분들 이거 한통 사서 이한 통을 다 바르셔야 돼요. 마르면 바르고 마르면 바르고 해서 정말 굳은 살을 싹 벗겨내고 또는 티눈 발바닥 굳은 살 확실하게 벗겨내시면 정말 6개월 동안 또는 심하지 않으면 1년 동안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요거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 비디오를 연결해 드릴게요. 요거는 정말 어떻게 사용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 10년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영상을 올릴 수는 없어요. 제 친한 분한테 그 영상 보여드렸더니 영상 올리면 정말 많은 사람 티눈 때문에 고생하고 발바닥 굳은 살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병원에 안 가도 될것 같다고 그리고 그 영상 대박 날것 같다고 하는데 제 발바닥 너무 부끄러워서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요 약을 구매하시는 분한테만 살짝 보시고 따라하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리퀴드 밴디지 한국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사실은 다 깨진 핸드폰을 이 리퀴드 밴디지 발라가지고 몇달 동안 사용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게 잘 굳어요. 그리고 요거를 상처에 이렇게 바르고 또 재사용하기가 조금 찝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나왔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스프레이용 리퀴드 밴디지예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감염 우려도 없으니까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손을 살짝 다쳤거든요. 그래서 막 피가 흐를 때는 바르기 어려워요. 이게 같이 흐르니까. 그래서 피가 어느 정도 멈췄을 때 상처에 아파요. 상처 부분에 닿으면 굉장히 따가워요. 아이고야. 근데 이게 이렇게 굳어지면서 물이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 주니까 심해지지가 않아요, 상처가. 그래서 식당일 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페이퍼 때문에 자꾸 상처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상용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도움되고 작은 상처에 너무 좋아요. 아주 심하게 다칠 때보다는 이렇게 작은 상처에 도움을 주고 또 식당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 자꾸 물이 닿는데 밴디지 두르고 일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공동 구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영상을 많이 찍어서 욕도 엄청 먹었어요. 산소 공급하는 에너지를 주는 물이나 음료수에 타서 먹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음료? 약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굉장히 암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정말 효과 있는 그런 음료예요. 음료에 타먹는. 저는 물에도 타먹지만 진짜 죄송한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컵반컵 정도에 이거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얼굴을 닦아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얼굴이 정말 하얘지는 식초 세안하고 거의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식초 들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기 불편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용으로 하나 화장실에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세안을 하는데 쓰고 있고요. 같은 회사 셀푸드 젤이에요. 이거는 좀 비싸게 샀던 기억이 나요. 제가 30불 좀 넘게 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써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쓰진 않기 때문에 뭐 자주 써도 좋긴 한데 제가 그렇게 마사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요거 다 쓰고 지금 뚜껑에만 남았어요. 이렇게 엎어놔가지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제가 사실 아까 좀 전에 저기서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발라요. 바르고 잘 때, 자기 직전에 바르고 자고 그 다음날 그냥 세수하면 돼요. 그러면 와, 피부도 맨질맨질맨질해지고요. 어두웠던 그런 칙칙한 피부가 밝아지는 느낌? 그래서 뭔가 피곤하고 우울하고 얼굴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오는 그런 날, 이거 딱 바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세수만 해주면 정말 피부 깨끗해지는 느낌. 뭐 느낌만일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비싸긴 한데 30불인데 굉장히 오래 써요. 네, 그래서 요것도 혹시 셀프도 예전에 제가 영상 한 5, 6개 링크 걸어드릴게요. 찍었었는데
쥐젖 없애고 또제 친구 같은 경우 기미 없앤다고 과감하게 막 발랐었잖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은 제품인데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구매 대행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 정도 설명이면 다된것 같고요. 또 있으면 제가 다음번에 한번더 할게요. 그래서 제가 요 영상 주말 안에 올리면 한국에서는 월요일쯤 보실 수 있고요. 제가 2주 동안 원하시는 분들 접수 받아서 한국에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제 영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고 본명만 적어주시고요. 주소, 이름, 전화번호, 그다음에 통관번호는 반드시 이메일에 적어주세요. 신분 보호를 위해서 댓글에는 절대 이름 외에는 적지 말아주시고, 댓글에 이름이 반드시 있으신 분에 한해서 제가 메일과 일치할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이 드신 언니들 통관번호 같은 거나 복잡해서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인께 물건을 보내서 한국에서 한번더 배송을 해야 되니까 한국 배송비 5천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관번호를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구매해서 원하시는 제품 적어주시면 제가 가격하고 배송비 측정해서 얼마입니다라고 보내드릴게요. 메일을. 그럼 메일 꼭 확인하신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실 때 통장번호 알려드릴게요. 거기다 입금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문을 남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 차이 때문에 몇백 원 차이는 나실 수가 있으니까 그점 알아두시고 제가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줘라든가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혹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물건을 다시 보내드리든지 돈을 환불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배송 추적을 해보면 알수 있으니까 그런 사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친지들이 미국에 다들 있으셔서 쉽게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거 보내달라고 부탁하기 힘드셨다면 애틀맘 이용하셔서 구매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이었습니다.